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지역에서 사실상 금기시 됐던 세월호 개기 수업도 많이 바뀌었고 추모 행사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발구시가 대구 도시철도 후임 사장으로 이른바 관피아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입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에 기존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경상북도가 사무실로 꽃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 반응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출근길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이시정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과 오후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다 낮부터 차츰 갤 것으로 보이고요. 점심시간 이후로는 간간이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고 비가 내린 덕에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침 공기는 제법 서늘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9도, 안동 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안동 지역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천일이 지난 지금은 무태 올라와서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월호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세월호 관련 개기 수업이 사실상 금기시 되다시피 했는데 세월호가 인양된 올해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많은 학교에서 세월호 개기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식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과 국정원 연루 의혹 등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이 학생들에게 전해집니다. 세월호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수업을 했죠.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학교나 나라가 그 국가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무신경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난해 2주기 때에는 세월호 관련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대구시 교육청이 한 학교에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세월호라는 걸 이렇게 수업 시간에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대구에서는. 계기교육 혹은 수업 안에 녹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교조 측은 계기 수업용으로 자체 제작한 4.16 교과서 사용에 학교장 허락을 받도록 한 데에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세월호 수업이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월호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잘려나간 거 아니에요, 결국. 세월호 정치하고 혼돈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세월호 선체 인양과 함께 그동안 지역에서 금기시되던 세월호 수업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던 세월호 인양은 끝났지만 미수습자 수색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오는 16일 3주기를 앞두고 대구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한켠에 세월호를 본뜬 철제 모형의 배가 놓였습니다. 학생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노란 리본에 적습니다. 국민 염원을 담은 노란 리본을 조심스레 묶어 모형배에 뼈대를 채워나가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했습니다. 노란색 종이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종이배 뼈대를 일단 만들어서 리본을 묶기 쉽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구시 교육청도 이번 주를 세월호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 분위기 조성과 묵념, 계기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선생님들이 기간제 교사라도 선생님들은 다른 여러분보다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2일 3주기 추모 미사를 열고
시민단체들도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주말인 오는 15일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미수습자를 인양하는 것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기초해서 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남겨지고 이런 과정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당초 목적지였던 제주도가 아닌 목포에서 3년 만에 항해를 끝낸 세월호. 인양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로 3주기 추모 행사는 어느 해보다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것이 비리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이 공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강화된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후임 사장으로 이른바 관피아를 내정했고 공모 절차까지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뽑는 공고문입니다. 지난달 22일까지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말 두 명의 최종 합격자를 대구시에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해야 할 대구시장은 오는 21일 대구도시철도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데도 28일 이후로 선임 결정을 미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류 합격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열흘 전쯤 명예퇴직한 대구시청 2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2년 전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만큼 세월호 관련법상 도시철도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승인하면 취업이 가능한데 이 심사 결과가 28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정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별도의 어떤 절차, 윤리위원회 예. 그런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예. 그걸 내려보기 보내게 하는 그 시에서 과정을 가기 때문에 좀 결국 대구시가 이 퇴직 공직자를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일주일 이상 사장 공백 사태까지 감수하며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1089일 만에 지금 육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대두되었던 세월호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 14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업장에 또다시 이런 간피한 문제가 대두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고 비리 근절을 위해 관료 출신 낙하산, 이른바 관피아를 막기 위해 법까지 바뀌었지만 대구시가 꼼수를 통해 이 법의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구공항의 성공적인 통합 이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K2 군공항이 아닌 민간공항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공항의 규모와 기능, 성격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과 연대하는 방안까지 모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를 정하는 데 핵심은 수요 분석입니다. 지난 석 달간 대구공항 이용객은 77만여 명, 1년 전 50만여 명보다 5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250만 명을 넘어 올해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은 K2 군공항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민간 공항에 대한 준비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소음 등 군공항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돼 지역 안팎의 갈등이 유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민간공항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인천, 김해공항을 보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기능 마련이 강조됐습니다. 틈새 시장인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하고 동부가 동남아 등 중단거리에서 시작해 장거리 노선으로 늘려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공항의 규모라든가 수요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주변 개발 부분, 시도의 공동발전 과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접근성,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공항 활성화의 큰 제약인 야간 운항 제한 시간을 없애고 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항 철도로 접근이 가능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항공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 통합 신공항을 지역 개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됐습니다.
K2 공공항 이전이란 난제에 부딪혀 그동안 소외됐던 민간공항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화훼 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들을 돕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사무실로 꽃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화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조 사용 위주의 우리의 꽃 소비를 일상 생활 속의 소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이나 행사에 많이 쓰이는 고급 꽃 리시안셔스가 사무실 책상으로 배달됩니다. 직원들이 미리 주문한 수량만큼 인근 농장에서 직접 수확해 포장한 겁니다. 뭐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뭐 기분도 좋아지고 사무실 분위기도 환해질 것 같아서 뭐 지난달부터 한 달 두 차례씩 꽃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후 매번 120명 정도가 주문해 꽃다발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집사람 갖다 드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저녁 반찬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로 오늘 이미지 변신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은 한 다발에 5,000원, 시중 꽃값의 50%, 반값입니다. 물량은 좀 적지만 꽃 소비를 촉진시키면은 나중에는 물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 꽃집과 계약을 체결해서 각 실과 사무실에도 주기적으로 꽃을 배달받아 장식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청탁금지법을 지나치게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화훼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꽃 선물은 주고받아도 된다고 홍보합니다. 직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나 부조 목적이면 꽃 선물은 5만 원까지, 화환은 1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꽃과 화환은 아예 적용 대상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조 사용 위주의 꽃 소비를 일상생활 속 소비 문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꽃 소비 금액이 우리나라는 2014년 14,000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꽃을 즐기는 화훼 선진국은 꽃 소비 금액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달구시가 서문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6명 모집에 370명이 신청해 61.7: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달구시는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뒤 결원을 대비해서 식품 분야의 20명, 상품 분야의 10명 등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달구시는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과 상품에서 청년 창업 매대 1개씩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실물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철강산업 다변화 등 구조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올 들어 포항 경기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포항 세관을 통한 수출이 14.9% 증가했고 수입은 36.1% 늘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늘었고 수출은 20.9% 상승해 넉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철강업체들의 수출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 금액이 오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아직 완전한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포항 지역 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 건 지속적인 사실이고요. 특별법이라도 제정해가지고 지역 그 철강관리공단이 포항 기업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신소재나 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 등 철강산업 다변화와 4차 산업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철강 개조, 스마트 공정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철강 스마트 공장 도입 이런 것들이 크게는 철강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이와 연계한
중장기 위기 극복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주 출범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가입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금융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던 시중은행들은 당황해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나흘 만에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고 연이자 2%인 예금 상품은 400억 원어치가 판매됐고 최저 연이자 2.73%의 대출 상품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행 방문 없이 PC나 스마트폰에서 클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엔 또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인터넷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세우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금리 경쟁력이 있는 특판 예금과 최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100%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 중에 있으며 저축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저축은행 업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들로 손님을 뺏길 수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금융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달고시와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리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주차장에서 자가용 자동차 무상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엔진 등이고 엔진오일과 브레이크오일 등은 현장에서 무상 보충하며 윈도우 브러쉬 등 소모성 부품도 무상으로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철제 범퍼나 안전 규정에 맞지 않는 각종 불법 부착물도 무상으로 제거해 줄 계획입니다. 밤새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구시 달서구 20층의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에 살던 60살 안모 씨가 요리를 하던 중에 가스레인지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경산시 진량읍의 한 공장 굴뚝에서 불이 나 굴뚝 앞 여과장치를 태워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칠곡군 외관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57km 지점 칠곡 휴게소 부근에서 1톤 트럭과 4.5톤 화물차, 승합차와 승용차 등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4차로에 정차해 있던 1톤 트럭을 4.5톤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고 이어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연패를 기록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오늘부터 한화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KT와의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시즌 1승 7패를 기록해 최하위로 떨어진 삼성은 중심 타선 침묵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지난 2년 동안 열세였던 한화와 최근 팀 타선이 가장 뜨거운 롯데를 상대로 6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연패 탈출을 위한 분수령이 될 오늘 저녁 한화전을 오후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대구과학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결과 99명 모집에 1,840여 명이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 18.6:1을 기록했습니다. 2017학년도에 20.5:1, 2016학년도 20.8:1에 비하면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대구과학고는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3단계 창의성 평가를 거쳐서 오는 7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중고등학교 각각 2개 교에 현미급식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범학교에는 5에서 7분도 현미를 사용하고 식단에는 탄산음료와 가공식품류는 제한합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다 낮부터 차츰 갤 것으로 보이고요. 점심시간 이후로는 구름만 간간이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고 이 비가 내린 덕에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문경과 구미, 김천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입니다.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6도,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토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